충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재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행 가이드 홍금표. 네, 안녕하세요. 김은빈입니다. 은빈 씨. 네.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선물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엄청 큰 건데 이 과자 저 과자 다 있었던 그 종합 선물 세트.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기억나요? 저는 진짜 그 과자 선물 받을 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진짜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또 이거 먹어야지 하는 계획도 세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여행하는 이곳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에요. 그만큼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마 보시면 볼거리도 많아, 즐길거리도 많아, 체험할 거리도 많아, 이 모든 게 다 있는 이곳은 바로 증평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병풍처럼 두르고 잔잔하게 운치를 더하는 삼기 저수지. 봄엔 흩날리는 벚꽃이, 여름엔 초록계의 실록이, 가을엔 붉게 물든 단풍이.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이곳에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선선하면서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곳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단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잠자리다, 잠자리. 너무 좋다. 금표 씨, 네. 이 좌구산 자락에 총 10개의 길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곳 등장길이 4대 테마길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걸어보니까 길이 이제 완만하고 그리고 옆에 또 이제 강이 또 흐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테마길로 좀 뽑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 너무 잘 됐다. 한가로이 풍경을 음악 삼아 여유의 리듬을 타게 되는 등장길은 저수지를 따라 3km까지 이어지는데요. 걷는 동안 물럭새와 범부채, 흰뺨 검둥오리 등 다양한 동식물과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무리를 걷는 듯한 즐거운 상상도 펼쳐집니다. 한숨 쉬어가는 쉼터와 자연이 그린 풍경화에 지루할 사이가 없는데 등장길엔 또 하나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여긴 볼수록 예쁘네. 그림 같죠? 네. 근데 이 길에 네. 그 전설이 있어, 이야기가 하나가. 전설이 있다고요? 이야기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어떤 건 얘기? 옛날에 이 선비하고 한 처녀하고 서로 사랑을 했는데 역시 러브스토리는 빠질 수가 없죠. 네. 근데 선비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이 과거를 보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로맨스. 근데 슬픈 건 안타까운 건 이제 선비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3년 동안. 3년이나? 네. 그래서 이 처녀가 이 밤마다 등잔을 들고 선비를 계속 기다렸다가. 우리 서방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안 오니까 그대로 망부석이 됐대요. 세상에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비가 사랑을 했지만, 그 이제 시험에서 떨어져서 내가 면목이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길이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네. 이제 등잔거리 골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 후로. 그래서 이게 등잔이 이렇게 하나씩 있구나. 한남 금북전맥 154km 구간 중 가장 높은 산인 좌구산. 좌구산은 증평군을 대표하는 산으로 이곳엔 여느 자연과는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데요. 울창한 산림과 10여 개의 테마길, 산림욕장은 물론 짜릿한 하강 레포츠와
가상 증강현실 종합전시체험장, MTB 코스 등 산림 레포츠와 힐링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휴양 레저타운입니다. 진짜 재밌겠다. 아니, 저기서도 쭉 지금 이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시설인가 본데? 와, 은비 저기 탑시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봤어요, 저기? 왜요? 성인 사용 금지라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린이잖아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금패 어린이 이거 타야 되겠어. 아, 이거 타. 이거 타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가. 와. 아니, 어린이들만 타는 거래요. 4살이에요. 7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모험시설. 자연의 일부인 나무를 이용해 선진국형 친환경 공법으로 나무나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4에서 6m 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와이어, 목재 구조물, 밧줄 등을 연결해 이동하는 자연 친화적인 레포츠 시설입니다. 푸른 실록 사이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좌구산 명상 구름다리. 총 길이 230m. 높이 50m의 다리로 출렁다리의 아찔함과 시원하게 펼쳐진 좌구산의 풍경이 일품인 곳인데요. 야, 은비 씨, 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인연이 된대요. 네. 아니, 이렇게 네 분이서 나들이 오셨나봐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아,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어디는 못 가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답답하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냥 콧바람 쐴 겸 잠깐 갔다 오자 했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 네. 바람 쐬러 나오셨잖아요. 네. 뭐 두 분이 오신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오시니까 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여기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힐링되는 기분도 있고 좋긴 한데 아이들이 걷기에 좀 무섭지 않을까. 이 출렁다리도 좀 흔들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진짜 우리 꼬마 아이 여기 재밌어요? 좋아요? 네. 아, 귀여워. 안 무서운가 봐요. 네. 좀 용감한 편이에요. 네. 저기서 이제 건너오신 거죠? 네.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데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를. 그냥 가는 길에 서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이쪽이구나. 안 무섭대요. 괜찮네. 아, 좋다. 여기가 명당이네. 와. 아니, 밑에서 볼 때랑 또 위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경치도 좋지만, 그냥 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좀 힐링도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좀 동시에 좀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또 시원하게 위에 갈수록 보니까 근심 걱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고 참 좋네요. 능선을 따라 다양한 수종이 아름답게 수놓은 식물의 보고 좌구산. 좌구산엔 이런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는 곳이 있는데요. 숲 해설, 산림 치유, 명상 등 산림 문화를 알리는 숲 명상의 집을 찾았습니다. 야, 있다. 자, 왔으니까 측정을 합시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요즘 필수죠. 36.3. 나왔다. 나도 36.3. 요즘에 네. 이렇게 체험을 하려면 이제 어디 실내라면 이건 진짜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체험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네. 좀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여기 네. 저희가 왔는데 네. 이곳이 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체험을 하는 곳인데 네. 예약제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뭐 각 여기 증평군에 있는 학교들이 단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와서 그냥 그렇죠. 진짜... 수시로 오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체험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다양합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자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자연물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색소로 염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등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들려서 이곳에서 조교육을 하시면서 저희가 직접 만든 꽃차를 드시면서 또 힐링을 하고 가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와, 아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사실 뭐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의 느낌적인 느낌은 조교꽃차. 조교하고 꽃차. 어머 세상에. 괜찮아요. 약간 이심전심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럼 그거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럼 올라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좀 사실 좀 뻐근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조격을 하면 되는데, 아. 조격을 또 하는 방법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좀 낮게, 한 34도? 35도 정도 해고서, 네네. 발을 담궈보세요. 양말을 벗으시고. 아니, 물도 좀 색깔이 다른데요? 네, 입욕제를 넣었어요. 커피향인데,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커피향으로도, 커피로도, 예, 예.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거 제가 손을 살짝 물에 대봤는데, 약간 뜨겁지는 않고 따끈따끈. 네네. 이럴 때 들어가면 예.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시겠어요? 네.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거의 눕방으로 조격을 한번 할 뻔했어요. 그리고 오. 따뜻하다. 오. 따뜻하죠. 와. 이거를 한 20, 30분 하고 나면 다리가 굉장히 가벼운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고요. 예. 얘 또 조격을 너무 오래 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30분. 너무 뜨거우면 약간 차가운 걸로 얻죠. 그렇죠. 예. 예. 야, 이제 조격을 딱 했잖아요. 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알고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비테차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거.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없다 보면 간이 안 좋아진대요. 간이 좋은 차예요. 이거 나는 BT에 한번... 맞춰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지금 한 잔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권할까요? 딱 적당했죠. 이거 마시고 좀 네.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을. 비트를 약간 낮춰볼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얘는 루테인 성분이 많다고 하는 그 메리골드 꽃인데 눈에 좋은 차예요. 저는 이게 안구 건조증이 있거든요. 건조증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제 바람만 불면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다행이다. 되게 맛있다. 이거 메리골드 맛있네. 향도 좋아요. 꽃차 같은 경우는 힐링 꽃차라고도 하는데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색. 네. 그리고 향기도 느낄 수 있고 네. 맛도 느낄 수 있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꽃을 덮다 보니까 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꽃차. 선생님 저희가 지금 딱 마셔보니까 은빈 씨도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 보통 꽃차에 비해서 조금 더 진한 맛이 나거든요. 저희만 그렇게 느끼나요? 요즘 이 비트차를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주스식으로 갈아 먹을 땐 생으로 그냥 갈아 드시나 봐요. 근데 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푹 살청 익혀가지고 네. 얘를 구중구포를 해요. 근데 비트 같은 경우는 구중구포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만들어지는 차예요. 굉장히 정성이 가는 차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죠. 네, 시원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다리가 좀 붓는 편인데 뭔가 좀 이게 붓기가 좀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벌써 느끼셨어요? 제가 좀 약간 빨리 느끼거든요. 그럼 기왕이면 좀 더 네. 효과 좋게 어깨에 팩을 좀 얹어드릴까요? 네. 예.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팩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전달할게요. 어깨에다 얹어보세요. 이것도 같이. 네. 여기 안에는 뭐예요? 뭔가 좀. 이거는 허브예요. 허브.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게 오. 지금 뭔가 만져지는 게 허브예요? 네. 오, 향이 되게 네네. 머리도 맑아지는 네, 느낌. 은은하면서도 뭔가 깨우는 것 같아요. 어머, 얘도 온탕, 너무 좋아. 얘도 온탕이네. 너무 따끈따끈하네요. 아니 지금 살짝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쵸?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딱 요맘때쯤 이거 이제 진짜 막 최고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안성 칠장산까지 이어지는 한남 금북정맥 중 최고봉인 좌구산. 하늘과 가장 가까운 봉우리엔 밤하늘의 별과 우주의 신비를 관찰할 수 있는 좌구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자, 좌구산 자유휴양림에 오면 이곳에서 이 여행을 해야 된대요. 아, 무슨 여행이요? 보이지 않나요? 우주 여행! 진짜 우주 여행 할 수 있어요? 자, 우주에서 뭘 보고 싶으세요? 말만 해보세요. 저는 별. 별 어떤 별? 그냥 제일 예쁜 별. 예쁜 별, 큰 별, 뭐 작은 별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담당자님 만나면 다 보여주거든요. 자, 가봅시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후 몇 년 전 체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 단장을 했는데요. 우주선 컨셉으로 꾸민 전시실과 VR 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체험 장치, UFO 영상 장비, 인공위성 및 로켓 시뮬레이터 등 신비로운 우주의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아, 이곳은 이제 UFO라고 하는 영상 시스템인데요. 아, 이, 제가 또 UFO에 대해서 좀 잘 알죠. 네. 아, 그 외계 네. 비행선. 네. 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거. UFO. 아, 그거는 이제 UFO. 우리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우리 시스템은 네. 유니버스, 우주, 우주, 포, 당신을 위해서, 에브리원. 예, 모두를 위한 우주라는 뜻에서 맞는 영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주뿐만 아니라 예. 지구과학, 그리고 기상학, 그리고 해양학,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 지구과학이 좀 약한데, 은미 씨 지구과학 잘했어요? 아, 저 지구과학 사실 A에 맞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오래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네, 그럼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한 한번 질문 한번 주세요. 아, 네. 직속으로. 네. 아, 그러면은? 예. 네. 아, 지구에. 제 앞에 화면 보시면은? 네네. 붉은색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요 선들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보기. 아, 이건 주관식입니다. 아, 객관식. 1번. 1번? 1번. 1번. 아, 이건 좀 애매한데요. 예. 아, 보시면은 붉은 선들이 나눠져 있는 예. 선이 첫 번째. 아. 지구? 이거 지구. 2번은? 예. 2번. 보기. 이것이 왜 나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기상도. 약간 기상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좀 뭐 그거 다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단층. 지구의 단층. 오, 맞았어요. 아, 단층입니다. 단층. 아, 진짜요? 단층입니다. 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맞췄지? 이거 편집 없습니다. 지금 편집한 거 아닙니다. 아, 이게 진짜 지구학을 잘했나 봐요. 진짜 잘하시는 건데. 네. 플레이를 시키면. 아, 그럼 제가 못한 게 바로 티가 났네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아. 지구에 과거 100년 동안 지구에 일어났던 지진이 네. 일어났던 위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크다는 것은 지진이 큰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움직인다. 아, 신기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직접? 아니 진짜 네. 이게 돌려보시겠어요? 야, 네. 제가 알고 있는 지구 봉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 봉 중에 그렇죠.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구 봉도 완전히 네. 고퀄리티의 아, 네네. 네. 그, 이거 샌프란시스코 쪽이죠? LA. 이쪽에. 태양도 네. 일어나면서 그렇죠. 이제 지진도 네. 일어나는 거고 화산 폭발도 네.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야. 네. 테슬라 코일이 있는데. 테슬라 코일? 보시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많이 들어보시죠? 네. 테슬라 유명하잖아요. 이쪽. 네.
아, 여기는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네. 너무 신기해. 아, 이제 이것이 네. 테슬라 코일이라고 하는 네. 이제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건반이고요. 테슬라 코일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아, 저게 테슬라 네, 코일이에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눌러보세요. 어. 아, 저 갑자기 지금 번개 빵치죠? 네. 오. 어머, 세상에. 잠깐만, 와, 어머씨. 혹시 우리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지구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그렇죠. 이 과학, 과학, 과학. 과학. 네. 이 과학과 우리의 그런 이제 노래의 만남, 연주를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근데, 피아노 건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네.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네. 어떤 걸 또 배워갈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계 장치예요. 네. 번개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교류라고 하는 전기가 네. 220볼트이죠. 그렇죠. 네. 근데 220볼트를 얘는 한 1200볼트로 높여요. 이게 전기의 힘을 키우는 거죠. 아, 폭파 완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는 뻥튀기, 예, 뻥튀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한 다음에 그걸 저장해요. 저장을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기 이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은 그 전기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겠죠. 이제 그것이 번개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걸 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약간 좀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네. 그 원리인 거죠. 거기에 쓰이는 전기는 이제 직류라고 하는 전기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슬라라고 하는 분은 네. 이제 교류라고 하는 전기를 이제 그 공부했던 분이시죠.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네. 이 우리 실상에서 쓰는 거는 교류인지 뭐 직류인지 이것도 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교류. 220볼트. 예, 220볼트. 네. 뭐 외국에 가면은 120볼트. 네. 뭐 이거는 이제 교류 전기고요. 그 교류 전기를 이용을 해서 네. 지금까지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테슬라. 와. 테슬라. 아,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콘센트에 있는 거는 교류인 교류죠. 그리고 컴퓨터도 네. 그러면 똑같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전기 제품 쓰기 위해서는 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 변환기가 또 필요합니다. 아, 안에 내부에 그렇죠. 또 설치.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은 그 안에 전부 다 그 컴퓨터가 들어있어서 교류를 쓰는 거고, 직류를 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등 켜거나 뭐 그럴 때 쓰는 것들은 다 교류입니다. 그 원래 와,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큰 망원경 앞에 있잖아요. 네. 매 시기마다 볼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 여기 와야지라고 왔을 때 무엇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잘 보이는 것은 달이겠죠. 밤에. 네. 네. 우와. 진짜 돌아가네요. 아니, 지금 망원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네. 우리는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망원경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천정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아~ 지금 천정이 망원경이 움직이니까 천정도 같이 움직이는 네. 것이 이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달 제일 잘 볼 수 있는 건 달 그리고 화성이 달 10월경에는 화성이 지구랑 제일 가까워져요. 아직 지금 이곳 자부산을 네. 못 오신 천문대를 못 오신 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면 어떤 것들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지 자랑 살짝 해주세요. 아 우선은 우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일반 관람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은 1시간 30분짜리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은 네. 뭐 천체 영상 보시고 2층 전시실에 과학 체험하시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채 보는 거 이게 핵심적인 것만 딱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말에 가족 캠프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이제 아이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뒤에 보시면 망원경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네. 망원경. 네, 네, 네. 이것들을 가족마다 이렇게 나눠드려요. 와.
가서 망용을 직접 사용을 해서 직접 찾아보는 거죠. 아, 그건 야외에서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우리 이제 휴양림이다 보니까 이제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자면서, 장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캠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자구산에 오면요, 뭐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뭐 하늘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곳에 오시면은 A부터 Z까지 좀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좋은 추억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도내 유일한 관광 특구 지역. 그중 푸른 녹음과 원남 저수지를 품고 있는 한 리조트에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머리가 약간 키가 높은 애도 있고 키가 낮은 애도 있고. 네. 어머, 귀엽다. 귀엽죠. 네. 아, 이 친구들이 아마 저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나가서 어딘지 한번 봐요. 밖에 경치 너무 좋아, 근데. 보인다, 보인다. 저쪽에 있다고요? 네, 저기. 네.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아니고. 쟤인가? 아니 색깔이 아닌 것 같아. 색깔도 아니고. 얘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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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맞네. 이 친구 황순이에요. 네. 이 친구 황순이었구나. 네. 이 친구로 아주 특별한 시험을 네. 한번 해볼 텐데. 네. 이 친구의 마방에 똥을 한번 치워볼 겁니다. 오자마자? 네네. 잠깐만요. 네. 그 특별한 체험이라는 건 네. 상대방이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체험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희가 기분이 좋게 해야 돼. 이 친구가 기분이 네, 이 친구가. 상대가 좋은 그런 체험이었구나. 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왔으니까. 네. 이제 좀 해보죠, 그래도. 장빈 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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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패션이 아주 그. 청소하기 좋은 복장이네요. 그쵸. 지금 딱 네. 아주 들어가셔서 바로 치워도 되니까. 네. 아니, 제가 평소에 잘 청소를 안 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제 것도 안 하는데, 이 친구들 거를 해야 되나. 아, 네. 지금 이거를 네. 하는 이유가 네. 집에 가셔도 청소를 좀 하셔라. 라는 이유로서 특별 교육입니다. 그런 수업이군요. 네. 정말 기쁜 뜻이 있었네요. 그쵸, 그쵸. 궁금한 게, 그 저희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방 청소를 하거나 뭐 샤워를 하듯이, 아, 그쵸.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친구들도 매일매일 안에 치워줘야 이 친구들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해줘야 됩니다. 그럼 좀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치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치우는 방법은 안에 들어가셔서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더러운 걸 먼저 치워주시면 돼요. 아, 네, 응아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느낌이 좀 싸하긴 하지만 힘든데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자, 하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금수 씨 화이팅! 어디? 자, 여러분 먼저 안으로 들어갈 텐데. 금수 씨 화이팅! 레이디 퍼스트. 금수 씨 화이팅! 레이디 퍼스트. 아니 왜 호미를 줬어? 아, 몰라요. 빨리. 자, 일단은 삽을 일단은 네. 넣어주세요. 삽. 근데 딱 봐도 이 똥 같은데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아, 네네. 좀 가까이 대고 네, 하시는 게. 안 흘리고 좋습니다. 근데 얘는 똥 냄새 안 나요? 아, 얘네들은 고기를 안 먹어서. 자, 빨리빨리 하는데 톱밥 그만 넣으라고, 톱밥을. 아니, 여기 다 똥이 있다고. 톱밥을 넣지 말고 똥을 넣어라. 아, 여기 다 똥이 있다고. 톱씨 화이팅. 아주 이슈가 개인주의죠. 그렇죠. 그렇죠, 팀워크 플레이. 자, 이거를 틀어. 드셔서. 마방이 많은데 힘드시겠어요. 아, 이거는 뭐 매일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집 가서도 매일매일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따로 연락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이런 변이나 오줌의 색깔을 보고 뭐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좀 측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똥의 모양이나 이제 뭐 너무 설사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걸 보고 네.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오줌의 또 냄새나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위생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건강 체크할 때도 필요한 이런. 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절차네요. 어, 그렇죠. 어, 그렇구나. 자, 아, 아니. 아, 우리 다치고 왔어요, 저희. 어, 잘하셨어요.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예. 이제 MC분들이 하신 아주 특별한 체험이 끝나고 이제 일반 손님분들도 할 수 있는 먹이 체험을 아~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누구나 와서 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마방 치우는 건 사실 아무 데서나 체험 못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티못이라는 건초예요. 티못? 티모시라는 네, 티모시. 건초고요. 아, 이제 말들이 이거를 주로 먹어요. 말들이 먹는 거 이제 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직접 사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좀 드셔보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말을 먼저 확인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네네. 예. 자, 일단 황순이가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배고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 아, 아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구나. 아, 이렇게.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 이건 뭐야? 물이에요? 아니요. 이제 여기는 사료 아, 따로 사료. 넣어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위에 다 안에다 넣으시면 쏙. 자, 이제 말과 한번 바깥으로 산책을 특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타고? 아니요, 아니요. 타면 좀 위험하니까 아. 끌고. 아, 아 끌고. 어머, 나 이거 처음 해봐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자, 그럼.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 너무 좋겠다. 황순이가 네. 진짜 좋아하네요. 정신없이 밥 먹네요. 네. 아니 그럼 맨날 매번 이렇게 방목을 하시는 건 아니죠? 어 이제 주로 어. 날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빼긴 좀 그래서 뭐 절반 절반 나눠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아 하루에 한 번씩이요? 이렇게 빼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황순이가 네.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무룩하기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거든요. 자 보시면 네. 말의 기분을 알 수 있는 게 저 눈과 꼬리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귀도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한 아~ 상태예요. 귀가 너무 경직돼 있거나 바짝 서 있으면 얘가 긴장 많이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조이하면서 아~ 다가가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또 음식을 먹잖아요. 네네. 음식을 먹으면 저희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어, 아, 네. 먹어야 될 음식 뭐 얘는 좀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데 말들은 어떻게 음식을 구분해요? 아, 말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랑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막 뜯으면서 갑자기 쓴맛이 난다 하면 독이 드는 거니까 바로 뱉어내면서 아. 그런 식으로 풀을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당근 이런 걸 엄청 좋아하나 봐. 당근이 다니까. 아, 그렇죠. 아. 당근이 있어요? 당근요? 아 귀엽다. 특별한 체험들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 혹시 어떠셨어요? 아 사실 처음에는 네. 아, 똥을 치운다고 하셔가지고 아. 살짝 이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아 이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너무 네네. 즐거웠습니다. 어 저도 진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또 좋은 추억 많이 가져왔다니 다행입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좋은 추억을 주셨으니까 네네. 여기 오시는 이제 아직 관람객 뭐, 아, 아직 안 와보신 아.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신 분들 정말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오셔서 아이들과 또 좋은 힐링 추억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뭐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그냥 하루 여행해도 진짜 꽉 찬 알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이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지금. 네. 우리 보내줘야 되겠다, 그쵸? 자, 얘들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안녕. 안녕. 잘 가요. 동물과의 교감이 따뜻한 힐링이었다면 이번엔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맛있는 힐링 타임인데요. 와, 여기 인테리어랑 건물이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와, 약간 전통을 현대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어, 맛있는 냄새 난다, 그렇죠? 야, 저희가 딱 들어올 때 인테리어가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네. 정갈하고. 그래서 음식이 참 기대가 됐는데 네. 와, 눈앞에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깔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정갈하고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어떤 음식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남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밑반찬에서부터 메인 메뉴까지 전부 다 남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뭐 메인 메뉴 중에 저희 보리굴비 같은 경우에는 이 녹찬물이 나오는 이유도 저희 남도 쪽에서는 보리굴비를 먹을 때 녹찬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 떡갈비도 있고, 저건 뭐예요? 감태라고 하고요. 네네. 충남 서산 쪽에서 나오는 파래 매생이과인데, 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해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감태 방송을 직접 체험을 해봤었거든요. 아, 네네. 정말 쉽게 나오는 네. 돌에서 하나하나 긁어서 만드는 맞습니다. 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전라도식으로 육회를 무쳐놓은 건데요. 네. 고추장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매콤한 맛이 있고 이렇게 한 입에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한 입에 이렇게 다 먹어야 돼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오, 네. 맛있겠다. 반찬들도 되게 깔끔하고. 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거는 버섯 같은데요? 버섯 이렇게 생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건데 뭐 흔히 아시는 목이버섯 있고요. 아, 네. 요거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이버섯이라고 은이버섯. 합니다. 은이버섯. 네. 이거를 그냥 그러면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참기름도 저희가 방앗간에서 직접 짜서 쓰기 때문에 참기름 맛에 또 많이 드세요. 네,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저는 저 감태. 네, 감태 드셔. 감태는 그냥 바로 먹어도 되나요? 네,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도 되게 맛있네요. 네, 저희가 직접 흑임자 네. 일일이 갈아서 만드는 드레싱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먹어볼까? 아, 그때 그 맛이 나. 네. 아, 제가 그 정말 네. 갯벌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감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업자들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이에요. 아주. 진짜 이거 간에 수공업으로 네, 맞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맞아요. 네.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떡갈비가 사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네. 색깔이 좀 다르네요. 네, 색깔이 진한 게 한우고요. 이게 한우. 네, 연한 게 돼지 떡갈비입니다. 아, 이게 소랑 네. 돼지랑 같이 있는 거구나. 네. 아, 요걸 진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그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한우 떡갈비. 이건 돼지. 돼지. 저희 떡갈비도 야. 담양식 떡갈비인데요. 저희 본점이 담양에 있어서. 담양식 떡갈비인데 와. 뭐 일반 떡갈비처럼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다 일일이 손으로 썰어서 손으로 직접 다 성형하고요. 숯에다만 굽습니다. 와. 일반 떡갈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단고기가 아니라 진짜 수제로 다 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스도 되게 맛있는데요. 네. 소스의 비법이? 다음 기회에 네.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이제 떡갈비 드실 때 요거는 저희가 특허받은 토마토 장아찌인데요. 토마토 장아찌요? 아니, 특허를 받은 네, 맞습니다. 요거. 맛있겠다. 아, 이게 토마토예요? 네, 맞습니다. 아, 토마토 알갱이가 있네. 이게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니, 토마토가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나? 네. 깜짝 놀랐어. 식감이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이런 식감을 내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토마토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잘 모르세요. 야,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한 입에 딱 먹으면 야, 이 전라남도 네. 남도살 전라남도가 제 한 입에 딱 들어오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어때요? 와. 저도 한번 이렇게 이거 제가 뭘 바른 게 아닌데 이 돼지의 육즙이 그렇죠, 입에 그렇죠. 쫙 발리는 게 일반에서 그냥 녹아요. 네. 그게 숯에다 구워서 육즙이 더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요. 육즙이 빠지질 않아요.
저희가 원래는 한우 떡갈비만 전문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그 이 돼지 떡갈비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오히려 한우 떡갈비보다 돼지 떡갈비가 더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맛보실 수 있게 메뉴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숯을 쓰는 집이다 보니까 보리굴비도 쪄진 이후에 숯에 한 번 더 굽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맛있구나. 네, 향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이게 약간 원래 보리굴비 좀 질척질척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질척질척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식감이 너무 좋은데? 네. 쫀득쫀득하면서도 기름기를 한 번 더 뺀 거라서 네, 그러니까 기름이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담백하고 맛있네. 네. 그리고 법성포 굴비인데 법성포 굴비 중에서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32cm짜리 보리 굴비인데 네, 일반적인 굴비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굴비라서 살점이 다릅니다. 어쩐지 이렇게 표현해 드리시고요. 보통 보리 굴비는 이런 느낌이면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죽순이네요? 네, 이것도 저희 담양에서 온 죽순이에요. 너무 맛있어. 어머니가 손맛이 진짜 좋으시네. 네. 그 지역에선 그랬지. 이제는 떡갈비 명인까지 취득하셨고 아마 1, 2년 내로 장인까지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떡갈비도 이번에 특허를 또 받았어요. 아니 떡갈비가 진짜 일반 떡갈비랑 달라요. 네. 정말 제가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관을 아시나요? 어릴 적 알았던 천연두로 지각 발달이 늦어져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꾸준히 독서를 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엔 과거에 급제해 최고의 문장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1만 3천 번이나 읽을 만큼 끊임없이 노력해 대기만성의 대표로 꼽히는 백곡 김득신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자, 은비 씨. 네. 저희가 온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하나를 알면 뭐 열을 아는 사람도 있다. 네. 하지만 하나를 알면 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좀 관련돼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곳이라고 이곳이라고요. 자. 아무튼 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노력하는 자가 좀 성공한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그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김득신 선생님이잖아요. 네. 왠지 첫 이미지가 좀 제가 그분과 좀 닮았다 뭐.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득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약간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깊게는 모르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이곳에 대해서는 더 모르니까 이곳이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증평군청 독서관 김득신 문학관 학예연구사 조용호입니다. 네네. 독서관 김득신 문학관은 2019년 12월 24일 개관한 증평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보면 그 지역과 그 분이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학관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김득신 선생님은 이 증평과 어떤 네, 관계가 있으신가요? 김득신 선생님은 증평 지역에서 일단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김득신 선생님 묘소가 증평의 윤리에 지금 있고 그 선조 때부터 증평 지역에 터를 잡으시고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지역의 괴산 쪽에 침묵당 카페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김득신 선생님께서 31살 때 내려오셔서 36년 동안 거기서 중국의 역사 고문들을 많이 읽으셨다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괴산하고 가까운. 그 저희가 어제 갔던 자고산 올라가는 길 중에 윤리라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겠다. 일단은 우리 이제 선생님께 여기 김득신 문학관에 대해서 좀 들었으니까 이제 네, 김득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러 들어가 네, 보시죠. 네네. 네. 들어가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연도별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네, 김득신 선생이 1604년부터 1684년까지의 생애 전반을 표현한 그 양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81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니 이제 김득신 선생님의 좀 일화가 자세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김득신 선생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서가인데요.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우둔해졌지만 끊임없는 독서를 바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둔해졌지만 아버지께서도 그 김득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김득신 선생 또한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중국의 고문과 역사서 등을 36년 동안 만 번 이상 읽은 기록이 36편이 있을 정도로 많은 독서를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니, 김득신께서? 네네네. 저는 아버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를 안 해서 김득신 선생님이 그 36편의 책을 만 번 이상 읽으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김득신 선생님께서 그 정도 읽으셨지만 그 책을 권하셨던 아버님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정도 가까이는 읽으셨다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도 그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는 등 많은 그 관직 활동도 하셨고 그 저술서도 많은 만큼 많은 공부를 하셨던 분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요, 이 김득신 선생님 앞에 어릴 적에 우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위대한 분인데 우둔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좀 어감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좀 뺄 거 빼고 좀 어릴 적 때 좀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릴 때 그 천연두를 알아서 뭐 아둔해졌다는 기록이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에 뭐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약간 뭐 많이 외웠던 부분들을 많이 까먹고 이런 글이 많아서 까마귀 아이라는 뭐 별명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에 전 박수를 좀 보내고 싶네요. 네. 그나저나 여기 옆에 있는 고서들은 뭔가요? 네, 이 공간은 김득신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사기 열전이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김득신 선생이 1억 1만 3천 번 읽었다는 사기 백의전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증평에 그 김득신 문학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만으로 참 영광이고 저희가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문학관을 개관하기 앞서서 저희 자료 조사를 많이 했고 소장 유물을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물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후손분들께서 흔쾌히 그 소장 유물을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알찬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문학관에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며 소장 유물이 많으시면 관련된 유물이 많으시면 문학관에 기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저희가 일반인인 저희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충북 이번에는 산림 휴양 레저 도시 컨셉으로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자구산에서 이 힐링을 정말 제대로 했잖아요. 이 꽃차하고 조격을 하면서 진짜 나의 이 좀 스트레스 받았던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레저도 참 중요하지만 이 여행지를 가면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뭐 등장길이라든지 오늘 저희가 여행했던 김득신 문학관까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100점 만점에 100점, 2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힐링됐어요? 네. 자, 그럼 어깨 번쩍 펴고. 자, 여러분 아름다운 충북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